안녕하세요, 콤돌입니다. 가양동에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는데요. 우선은 중요한 자료가 있으시고, 저희 글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얼른 꺼놓고 이제 저희를 부르셨어요. 어차피 큰 비용이 드실 게 아니라면, 데이터를 가장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출장 가자마자 이제 저희 외장하드를 뽑아서 이제 가상 인도로 부팅을 하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백업을 해야죠. 혹시나 하드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드 검사를 먼저 해요. 가상 윈도우 상태에서는 이제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하드웨어에 다른 부품은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백업 후에 하드도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제 윈도우 7 설치를 시작을 했고요. 어차피 시간은 뭐한 10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금방 끝나요. 윈도우 7 설치가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최적화 작업을 했는데요. 최적화 작업만으로도 이제 1.5배 정도의 속도에 향상하고 기존에 이제 사용하실 때 약간씩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주는 단계거든요. 조립이든 브랜드든 어떤 컴퓨터든 간에 드라이버는 무조건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 10을 설치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신 드라이버로 설치를 해주는 게 성능 향상에 더 좋으세요. 당연히 보면은 패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연결을 해보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약간의 버벅이나 버벅임이나 뭐 속도 느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자리 열린다고 하면 이제 다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으로 가양동 컴퓨터 수리를 마쳤습니다. 혹시나 컴퓨터 수리가 필요하시면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시니까요,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상 품돌이었습니다.